탄생했다. 오 마이 갓걸. 자, 저도 오마이갓걸 모두 기뻐해라. 우리가 드디어 대학생활의 꽃 MT에서 특별 공연을 하기로 했다. 자, 우리 학생들한테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뭐부터 하면 좋을까? 사장님! 그래, 부담스러운 선정이. 저는 MT에 가서 선배들의 마음을 녹이는 법을 알려주겠어요. 어떻게든 굉장히 부담스럽게 알려줄 것 같긴 한데, 그래, 그 선배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불러도 돼요? 오빠! 오빠!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신출쟁이야! 뭐. 아우 선배님! 아우 선배님! 죄송합니다!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뭐 이거 좀 확실한 거 없어? 저는! 아 깜짝이야! 저의 패기 있는 매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 우리 팀의 무게중심 바네사. 그 네가 말하는 패기가 그 파이팅할 때 패기니 아니면 패기 처분할 때 패기니? 두 번째도 있지만 어, 처분하고 싶어. 저의 패기 있는 매력은 애교! 야, 뭐라고? 애교! 야, 이거 살짝만 쳐도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 말 나온 김에 그 패기 있는 애교인지 멋있게인지 한번 짓거려봐. 어린 동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대요. 엄마! 엄마! 온도가 뜨거워. 야, 너 갑자기 왜 좋아하는 거야? 다 익었다! 뭐야, 다 익어, 뭐가? 뭘 좋아하고 있어? 하지 마, 그거 좀. 야,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없어? 사장님! 야, 너 김 묻었다, 여기. 퍼이크래쉬를 맡고 있는 뽀삐는 디스랩을 준비했어! 어, 디스랩 좋다! 오케이! 드랍 더 비트! 요! 오케이! 본적이 없는 수행 넌 찾게 될 거야 MC 뽀삐. 난 실망 난 실망 난 또 헛소리야 내 내가 무식해. 어디 씹어봐라 이제 내가 무시해. 뽀삐가 굉장히 화가... 어, 그래. 뽀삐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랩은 굉장히 멋있었어. 근데 이거 누굴 디스한 거야? 학교 선배요. 학교 선배를 왜 디스해? 점심 사달라고 연락했는데 이미 점심 먹었대요. 아, 그럴 수 있지. 아침 8시에 무슨 점심이냐? 누굴 바보로 하나? 맞아, 맞아. 저녁은 시간 되냐? 아니,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오바? 오빠는 풍각쟁이야. 난 몰라, 난 몰라. 내일만 자타 앞에서 먹고. 너 갑자기 왜 좋아해? 밥은 안 뺏겼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야, 됐어. 그냥 우리는 가수답게 제대로 노래로 승부를 하자고. 이제 MT까지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진정한 대학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연습하라고 했는데 연습했지. 야, 어쨌든 그러면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잘 나눠서 부르도록 하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자, 뮤직 큐!